넘쳐 여유족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형님? 이게 언제 샀네. 오래, 형님, 오래오래 사셔야 돼. 지금 이제 원로분들은 미풀지 안 남았어요. 몇 사람 안 남았어. 몇 사람이 안 남았어. 그럼 그거 오시고 이단장도 건강하신다. 이 무대 예술가로 딱 한 사람 남았어요. 네, 50년 지난 세월인데 대구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을 갔는데 이 친구가 MC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미팅을 했는데 이틀 공연을 하기로 갔는데 그 고약한 단장이 하루 편하게만 주고 이튿날 도망갔어요. 단원들을 극장에 그냥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모자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단장이 선배님 올라갑시다. 좀 곤란한데 자기가 좀 모자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달래지 그게 보니까 새 시기를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방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방쇼 오다 보면은 손님이 많으면은 이제 1차 단체가 나가는데
손님이 없으면 찾아지가 안 나와가지고 영안에 이노구리가 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년들이 다 도망가. 그러면 남는 거랑은 밴드 마스터하고 사회장하고 가수분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잘 나갔거든. 어? 이제 옛날에 그 금식회는 잘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 이걸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갑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우리 님이. 연예계 미담으로 여기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10년 동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딱 10년 됐어 이걸 어찌가 돼가지고. 네. 네. 얼마나 고맙니까? 우리 이종남 단장 무대 예술을 위해서 노심 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박수가 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곡으로 무슨 노래 나올 거예요? 네, 제가 그 남인 선생 존경한 나머지 35년간을 그분 추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에 동상도 세워드렸고 북서울 꿈의 숲에 선생의 노래들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이종남 단장과 함께 예술음악회로 우리 금년이 남인 선생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마음을 먹고 9월 9일 날 도봉구 국민회관에서 아주 거창하게 한마디로 우리 둘이 지금 기억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생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노래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그런 인격을 존중한 나머지 지금도 그분의 그 예술을 존경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그랬죠. 예. 선생님 노래 중에서 이별의 부산 정 이별의 부산 정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가 다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나온 노래가 제가 잊었어도 안 돼요. 끈지 못할 숙명 때문에 이겨